친구를 애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안 해주면 어떡해. 그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거는 요거의 물질의 가치가 요만큼 10만 원을 해줬을 때 안 해줬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팠다. 1억을 안 해주면 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이거는 틀리다는 거지 내 얘기는. 1억을 추구하면 해주면 더 아플 수 있어. 시켰으니까. 그리고 지금 40년 가까이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스탑이고 나 떠난 다음에는 그 남은 거 가지고 지네들이 어떻게 해라. 하든지 그건 몰라도 너희들 요즘에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안 해주. 예전에는 무조건 해줬잖아. 예전에는 무조건 해주셨는데 또 막상 마음이 약해져서 그 상황에 직면을 하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떡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오롯하게 하실 수 있은 상태에서 그 여유 자금을 주시는 거와 내 것까지 내어주는 아낌없는 나무가 되시면 안 돼요. 그치. 맞아. 절대 자식이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내가 야 너 이마만큼 내가 줬으니 반대로 당연히 해야지. 사실은 지금 세대의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각자의 인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자금을 자식한테 올인한다?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저를 만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자식한테 통장 오픈하지 마세요. 맞아. 너무 궁금한데. 네. 진짜? 아까 현아빠는 통장 오픈 좀 해달라 그랬잖아. 근데 저는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는 오픈했으면 더 쓰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상황이 다른 게 어렸을 때 부모의 경제 습관을 자녀가 당연히 답습하게 되어 있는데 성장기의 부모의 경제 습관을 내가 가정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 우리 내가 갖고 있는 한도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은 오픈이 돼야 되지만 각자 지금 본인이 도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미 가정이 다른 가정이잖아요. 그때는 절대 네, 가계부의 자체를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걸 절대 내어주지 않는 게 자식 사랑의 또 한 가지 없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계속 없다 내 거를 다 몽땅 안 주더라도 네. 조금은 줘도 괜찮아요. 그럼요. 본인이 여유 여유 자금은 조금 뭐 좀 비상금은 갖고 있어야 되고.